보지도 않아요. 그냥 오세요. 뽀뽀뽀. 아, 네, 안녕하세요. 옹님 말로 오세요. 옹님 말로 맑은 냉자. 아니 카메라 보고. 아, 여보 또 장난치니까 제발 보십니까? 아 맛있어요. 고기가. 네. 진짜 맛있어요. 네. 보더라고요. 와. 아니 아저씨는 맨날 그 맛이 어떠냐 하면은 그 식감을 얘기하는. 아니,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왜? 야 경치가 좋고요 여러분.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서풍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셔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제 좀 먹어보세요. 네. 먹어봐라 얘기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이. 아. 이렇게 이제 먹어보라고. 쌈까지 하죠, 쌈까지. 근데 이 바닷가에 오면 생각난 노래 없어요? 조개 껍질 먹고 지는 바다. 그래, 내 바다야. 나 아니야. 한 좀 주세요. 아니 너 이 사람 이 가실 거 사람이 바로 바다가 오고 있어요. 저 돈놈 돈놈 양념갈비인데 간이에 저도 홍보해 주세요. 저도 예 최근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저도 좋습니까? 아프셨어요. 아 저도 네. 아주 좋았죠.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뭔데요? 그냥 좋았는데. 네. 그거까지 얘기했어요. 알겠죠? 네. 그래 그러니까 갈까 합니까? 예 입만 벙벙금 제가 주 1회 4,5천 됐죠? 주 1회 4,5천은 박주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꽁님 말에는 맑은 농장 바베큐 전문제 말고 거제도 분들은 네 이제 옥하마을 입구라고 옥하마을 입구라고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주소 안 불러주고 사진을 위해서 네. 경남 네. 거제시 네. 이름면 옥님이 173번째 역시 네. 잘한다 잘하면 네. 박수를 한번 쳐줘야지 오케이 이 봐라. 오늘 특별 게스트 잘한다. 갖다 주고. 정영강님. 쌈까지 싸주고. 정영강님 보고 있나요? 네. 아, 이 조심. 이렇게 좋은 풍경. 오늘 다들 모시고 오세요. 네. 난 누구를 모시고 온단 말입니까 지금? 중전만만데. 중전. 네. 여기 해녀들이 여기 또 그거네. 여기 들어가. 물질 하는데. 물질을. 이분 안 물었으면은 방송 대화 안 해. 아, 또 그림 만들어지는 민주. 역시 유튜브 각이 나오네요. 배째오 선생이라고. 배째오, 그 유명한 배째오. 왜 배째오인지. 배째. 200째. 자. 300째. 300절개 수술. 장중이 5번. 우리 의료사의 중요 획기적인 결과를 한번 보고. 보신 분 이제 멀리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올해 이제 아기가 한 명 이제 결혼하잖아요. 네. 미리 얘기하세요. 혹시 멀리 보고 있는 분한테 혹시 이제 못 보신 분들이나 보신 분들은 다섯 번 한 사람으로서 네. 한 말씀 해야 되겠죠? 몇 번째입니까 그게? 100째, 200째, 300째, 400째, 500째 중에서 이번에 결혼을 발표한 200째? 두 번째 200?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네요. 아, 결혼한다니까 더 박수. 아 두째? 아 두 번 뱃째. 뱃째를 다섯 번 했냐고. 아, 해주려고 해서 제가 여, 막 정신이 빠지고 하니까 이 연기가 이쁜 상태 가는데 이게 골고루 가네. 안 해주려고 하던데. 아, 안 해주려고 하는데. 누님 또 이제 연기 잘하잖아요. 아, 근데 안 나오는데 아 나온다. 나온다. 자 인생의 피크닉 맛이에요. 진짜? 그리고 나는 이쪽에 개인적으로 좋은 점은 네. 약간 예능 기분. 우리 지금 예능 네. 아니에요. 일부러 예약을 하고 와야 네. 될 것 같아요. 6820038, 6820038로 미리 전화해 주시는 거고 이제 왔을 때. 그 야외 테이블이 좀 좋으니까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게 내가 볼 때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일단 비주얼은 여러분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 왜 저기 있지? 아 그냥 아 물수건 닦고 왔는데 주머니 집어넣을까? 물... 오늘 엄청 좋네. 한 탑도 쓰고 그래 같이 넣나? 같이 쓸까요? 이 맨날 가르쳐줘. 사람 치고 좋은 건 못 봤거든. 야, 진짜 소풍 근데 같아요. 근데 오늘 날씨 딱 잘 잡았다. 진짜 좋다. 바람도 좀 있고. 여러분, 이 분위기가 바람 치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느낌이 어땠냐면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거 꼈어요, 여러분. JGP. 옥이라는 바람에 그때부터 까먹고 있잖아. 인스타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까먹을 거 까먹어야지. 일하세요. 사과하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 푸드 파이터가 있으면 되죠. 그렇죠. 네. 지금부터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자체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민준님 민준님 문학 소년 박기랬습니다. 아, 또 문학을 배웠다고. 문학 문학 끝났지만은 아 우리 심야 책방 예예. 아 원종세 시인의 시창작 강의. 아 세월 강의님 변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분도 아이디를 뭔가 거제도 홍보하시는 분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맑은 농장. 예전에 문동이 있다가 이쪽 문어마을. 옛날에는 문어마을이라고. 문어마을. 네.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문어마을. 그제 올 가게님이 아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있냐. 아 맞아.
아몽이는 그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요?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번창해서 그다음에 저희는 공부하다 보니까 새 수입을 이제 얻어서 다시 그걸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려고 그 사람 목적을 갖고 목표가 있으신가요, 있으시군요. 아, 박수 잘한다 박수. 자, 저 기호 10분입니다. 10분. 그러는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연합회가 어디 있는지 이제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제 포로성수 이제 갔다 왔잖아요. 네. 포로성수 앞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아, 소상공인 연합회가 앞에 예,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라고 있냐면은 그 소상공인이 가입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 회원가입 받거든요. 회원가입 받으면은 이제 가게 오픈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위생 점검이나 이런 받을 때 이제 연락도 주긴 하거든요. 아, 위생 점검 그 장사업체에서 예. 아니 외식업 지부도 있지만은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셔가지고 예.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소상공인 연합회 네. 이용하셔서 네.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상공인 연합회는 예, 포로수용소 거제 포로수용소 포로수용소 맞으면 항군 해가 3층이 납니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이레픽체스 사장 계시죠? 이레픽체스 김유건 사장님. 그 사장님이 지금 여기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크리스탈 박님이 여기서 또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지세포 쪽에 동백 언니 동맥 언니님이 여기 사무국장 계십니다. 저도 한번 차례 가봤는데 잠시 이제 들어본 게 어디냐면은 그 시행정에서 다 이렇게 강의를 해줄 수 없으니까 소상공인 연합회는 거기서 이제 상담도 받고 하니까 이제 무료 상담만 하거든요. 미련 상담 무료 강의.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 연합 포로수용소 공원 유적공원 맞은편 당군해관 3층에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미련 상담 무료 강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고현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조용히 살고 있는 예. 200제호 예? 100제호 2 200제호 제왕은 두 번 했고요. 아, 예. 네. 세 번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네. 여기서 끝? 다른 거야? 못하는 거요? 돈 버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직합니다. 모든 일이든 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있잖아요. 소상공인 여러분 국장님 국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력 한 대 댄스지. 댄스. 아, 노래. 와. 아니, 노래 그런 거 아니고요. 아, 맞아. 항상 싹싹하고 아, 조신조신하게. 이렇게 하면 좋 면접 우리, 아, 연락을 박주일이 하면 오늘 잘하네. 박주일이가 취업까지 도와주네. 박수. 박주일. 박주야. 오리입니다, 오리. 난놈. 아, 오리 지금 난놈이거든요. 난놈. 난놈이 아까 얼마야? 난놈 가격? 네, 가라. 자기들 한가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 오리는 여자분이 많이 먹어요. 엄마. 그 자꾸 자르라. 아니, 어차피 얼굴 보이니까. 땡겨가지고. 아니, 들어가 뭐 하는 데세요, 내려하세요. 난 항상 세상의 중심이야. 엄파로스 됐고. 엄파로스 엄파잖아. 엄파로스가 세상의 중심이. 옛날 지구의 중심. 엄파로스예요. 엄파로스 됐고. 사람의 중심. 처음 듣는 말이잖아. 아 노래 있어요. CF 노래. 엄파로스는 중심이에요. 가게 공부하고 싶으면 다 대가 다시 맵니다. 아 목사발 저번에 저 승천강계도 그 했었는데 이쪽도 목사발. 아 여기도 맛있어요. 목소리 친구도 맛있어요. 아, 목소리 친구 진짜 맛있어요. 어제 가서 먹었거든요. 그래요? 대가리 900원이었어요. 목놀 작은 이었어. 사과 수제비 좀. 평소 잊지 마세요. 먼저라고 원들? 저번에 이제 공무원이라고 또 평소를 따지고 했다. 아니 왜냐면 바른말 써야 되잖아. 바른말 쓰는데 고운말 안 써요. 싸가지 없어. 문동에 가면 없으면 여러분 문동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 문동 가세요. 가고 문동이 겨수지 한번 더 늘고 문동 뽑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니 시간이 많으신 분은 문동 갔다가 없네 하고 갑니다. 오리분갈소방이 먹고 양념갈비 먹고 그치 원래는 소고기 먹고 하는 거지. 근데 원래는 소고기까지 생각 안 하면 아니야. 근데 여행 많이 가시네 그랬어. 뭐 아버지 여행을 간 돈이 없으니 여행 못 갔습니다. 근데 여행은 진짜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오늘 좀 이런 여행 어떠세요? 이것도 미니 여행 가자. 미니멀 라이프. 피크닉. 미니멀 라이프. 오케이.
거제도 유명한 강한길이 맞죠? 여기 그쪽에 가면 기시포도 있고 장수포, 장수포 있고 능포가 있습니다. 여기 가다가 그다음에 맛있는 집. 예. 어디를 그 저희가 그 나이는 안 겠지만 그래도 여기 한 곳 말고는 여기는 뭐가 있어요? 거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루 안에 안 돼. 시간 아니 시간에 다 갈 수 어디든 다 갈 수 있다는 거 차만 있으면. 그럼 단지 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걸어서 오신 분들이나 오신 분들은 버스 타기가 힘들고 택시는 좀 비싸고 단차는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행하시려면 적어도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고 어쨌든 차를 빌리든지 아니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역지에 친구가 있으면은 친구를 100% 활용하는 거다. 자 그럼 인사할게요. 네, 다 같이 합니다. 네. 공부리. 야, 나 이거는 몰랐다, 진짜. 이거는 몰랐다. 와. 곰돌이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사전 빌려주세요. 제가 이런 뚜벅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걔 잘하네. 이거 치고 들어온 거. 그러니까 건배사 이렇게 짧게 하라니까. 아,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짧게 해야 돼, 짧게. 길게 하면 안 된다니까. 곰돌이가 논리가 이래.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좋았어요. 이런 건 괜찮단 말이에요. 아, 좋다. 이런 게 말이 유튜브 각이야. 아, 유튜브 각이래. 유튜브 각은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유튜브를 찍을 때 얼짱각도는? 네. 얼짱각도. 거제도. 7000도? 가도도? 얼짱각도 45도. 가도도 좋다. 와. 가도도 좋네요. 저도? 더. 자면서 우리 거제도로 저도, 너도, 저도. 45도. 내 마음이. 철민 대표님 들어오세요. 내 마음이. 보고 있나요? 뼛속까지 거제도 홍보인입니다. 네. 이철민 대표님 들어왔습니다. 이철민 대표님, 거제대라부터 이철민 대표님 보고 반갑습니다. 있나? 보고 있나? 자, 책을 혹시 사거나 그다음에 책에 가서 책을 보면서 우리 또 막 얘기 그제 아니 그 건배사 했잖아. 잘했잖아. 자, 우리가 지금 몇 명이죠? 예? 5명. 네. 자, 우리 배치요. 아, 자. 자, 아니 아까 이제 어디 홍보하고 있었잖아. 책방 홍보하고 있었잖아. 오늘 할게. 건배사로. 건배사. 아, 누님이. 네. 자, 자, 건배사를 제가 누님께 넘기신다. 예. 그제대로 붙어. 내 손은 뭐야? 내 손은 무슨 소야? 몰라. 나 가만히 있었어. 그제대로 붙어. 파이팅. 그제대로 붙어. 파이팅. 야, 무서운 줄 알아. 무서운. 새 거는 내가 쓰고 물을 흔드는 이 뭐? 그야말로 이 물이 이게 조망이야. 와, 아이스 아까 전에 그 아이스에서 보고 있나? 어디 있는 기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이스에서 보고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이스 사장님 물 주시면 공보 잘하겠습니다. 아, 회장님. 제대로 상해가 좀. 이불 참 이쁘네. 아이스. 아, 가격도 싸면서 마실 것 같은데. 얼마나? 일단 먹어보세요. 조금 남았거든요. 아, 조금 남았는데, 아까 전에 누가. 아무런. 아이스. 니나 무세요. 아이스 가격도 나와라? 아이스 뭐 있나? 자, 또라이 세 명이 모시겠습니다. 자, 아닙니다. 상도라이. 중도라이. 하도라이. 상주아야. 근데 우리보다 더 한 살기 진짜 조신하신 것 같은데요. 아, 엄청 원래 조신하신 이제 장선생 민주 선생님입니다. 알겠죠? 네, 지인들은 다 압니다. 자면 달방 거제님이라고. 달방. 사진을 보니까 그 달인이 꿈 멋있는 데 있는데. 예, 달방이라요. 저희가 잘 모르니까 또 혹시나 달방에 대한 잘, 설명. 아니 카페 같은데 카페 달방 카페 아닙니까? 아니요 모르죠. 물어보세요. 아니, 여쭤보세요. 문구 이게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왜냐면 박주인이 싫어가지고. 니 잘 될 거 나는 보기 싫어. 이런 박주인. 잠시만 올리자. 달방. 아, 위치가 어딘가요? 달방이야. 달방이래. 그럼 달방. 달빵. 일로 오세요. 아니, 보세요. 여기, 이제 무릎으로 일하세요, 무릎으로. 원래 잘못했을 때는 이말 받아야 됩니다. 형님. 형님을 마구 치냐. 아니 영상 같이 할 때는 형님이고 동생이고 잘못 빵이야. 근데 오해 마셔요. 빵. 좀 전에 빵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빵 터뜨려 드리는 거 알겠죠? 빵.
우리 아주 친합니다. 아,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알겠죠? 아, 근데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좋다. 그렇죠. 이런 거 좋대. 이런 거 좋대. 좋으면 원벌 타임. 아니, 한 번 더. 좋으면 한 번 좀 와주니까. 가운데서 이거. 자기가 원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한 거예요. 아, 어떻게 해? 이런 걸 좋아해요. 자, 잠시. 네. 제 가서 울고 오게요. 오겠습니다. 달방 방집이에요. 어. 오퍼에 있잖아, 오퍼에. 아. 네. 아니, 이 맛집이 예뻐요. 이름도 좋다. 달빵? 거기 맛집이에요. 맛집. 아, 맛집이래. 이것도 옆에 오신 게스트 네. 분이 맛집이라고 얘기해. 아. 게스트가, 게스트가 모르는 게 없네. 네. 백미를 하는 것 같아요. 백미가 거기 중앙식당이. 아까 소상호님 네. 연락해 보셨죠? 네. 빨리 취직이 되는 거야. 면접 네. 빨리 불러주세요. 네. 달방 여기도 혹시 방지도 혹시 미라비아 예. 기본 구하시면 민주님한테 연락 주시면은. 아. 예. 민주님 유하시니까. 네. 민주. 예. 민주라 치면 뜨거든요. 민주. 민주 치면 이제 새 이제 모양 된 게 있어요. 명사를 하나 이렇게 아 우리 명사를 하나 지금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명사를 하나 해요. 뮤직뱅크. 네. 그런데 회장님이. 여기도 이제 우리도 협회 회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유튜브 협회. 유튜브 협회 회장님. 예. 오늘 여 부회장이 나오셨는데. 유튜브 회장. 회장님. 회장. 원래 부회장 있고 그다음에 자, 다 울고 왔는데 왼쪽 어디가 왼쪽이냐고 왼쪽 분이 여기잖아. 민주. 아, 장민주님 뵙습니다. 이거 네. 목소리 치면 하도록 할게요. 그냥 신민주 이거. 민주님 보고 싶으면은 인스타그램에 민주 치면 돼요. 민주. 예. 아, 혼자 보면서 얘기 한번. 자, 우리 그 김호중 씨 팬 같아요. 아, 팬들이 잘하네. 김호중이. 그럼 김호중. 김호중 한번 오세요. 와, 김호중 씨. 네. 아, 뭐. 아, 지금 6월 9일 날 제대면 6월 9일 날 그러면 확실해야 될 겁니까? 어. 뭐라고? 김호중 아닙니까? 김호중. 아, 같이 외칠게요. 김호중. 김호중. 원래 우리 유튜브 세계에서는 아, 또 그런 누나 있어? 한 명 들어오면 100명 들어오시고. 왜 일당 100이니까. 일당 100. 30명 나세요. 400이듯이. 3,000명 들어오신 거예요. 오, 3,000명. 야, 그제도 왜? 3,000명이십니다. 3,000명이십니다. 아, 그래도 또 그때 연장해도 될 수도 있잖아. 제가 김호중 김호중 팬들 보고 있나? 나 김호중 홍보했어. 보고 있나요? 거제 김동서 유튜브 구독 좀 하세요. 오늘은 그냥 게스트가 아, 기쁘네요. 어. 네. 센스 있으니까. 어. 네. 맞아. 뭘 위하여? 저희 취업을 위하여. 그럼 취업하면 우리가 위하여 하겠습니다. 취업하면 취업하면 우리가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 하나 이거 하면 되겠다. 취. 취. 니! 하! 야! 소상공인 연락이 보고 있나? 보고 있나요? 다행님, 교재님께서 시간되면 농장 한번 방문하겠다고 하셨고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하시는데. 아, 고맙습니다. 달빵님. 달빵님. 달빵님 잘한다. 달빵. 달빵. 술 먹으면 누가 칼. 개짖는 소리 좀 안 나. 조용히 하도록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오버야. 아, 왜냐면 아, 저는 항상 텐션이 이 정도인데. 아니, 이 정도면 오버 안 할 사람 없어요. 맞죠? 아, 이렇게 맛있는 집에서 이렇게 뷰가 좋은 집에서 네. 어떻게 끼를 감출 수가 있겠어요. 난 딴 거보다 진짜 뭐 으스 좋다 이거 있고 바람 좀 불고 그 밖에서 고기 구워서 있는 그러니까 놀이방도 있고 여기 나중에 트램폴린도 등록이한대요. 애들 데리고 오기도 아 여기가 그런구나. 얘는 사실 형분이 형들에 맞춰서 하려고 하시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 거제도는 여름 장사 네 맞아요. 근데 한점 메뚜기 장사는 근데 그때 개인적으로 바가지 없이 진짜 오시는 분한테 친절하고 하시고 친절 깨끗 바가지 요금 X 네. 근데 요즘 바가지 하는데 그게 없긴 한데 바가지 요금이 타지 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 그 바가지 하시는 분들이 거지 분들이 아니고 다 타지 분들이 네, 타지에서 1년이나 6개월 계약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왔다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거제인이 그런 걸 아는 거다. 그런 분이 있구나. 사건에 얼굴에 먹칠을 한다. 아, 그렇죠. 이거 진짜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보고 있나요? 진짜 그러면은 누가 잘해 있지만 하긴 네가 잘해야 된다. 하긴 네가 공무원이 잘해야 되겠죠?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적어도 아니 허가나 이런 거 내줄 때 진짜 여기 진짜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진짜 여기 장사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하고 할 건지 근데 좀 잘해라. 아니 그 대표로 아니 사과하세요. 네. 잘하실 거죠? 앞으로 잘하실 거죠? 복지하면 잘하겠죠. 아, 예. 공무원 대표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신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거지 시민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원 지금 몇 명이 아세요? 아, 근데. 몇 명이 아세요? 모르죠, 저는. 북한이 몇 명이에요? 네, 근데 공무원이. 근데 거지 시민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데요? 24만? 3만? 3만 돼요. 예. 그러면, 아니, 누가,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뭐, 1200명이 바뀌는 게 낫겠어요? 23만이 바뀌는 게 낫겠어요? 둘 다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둘 다 바뀌어야지. 근데, 근데 진짜, 네, 왜냐? 우리 거제 시민이 모두 관광 요원화가 됐네, 요원. 아니, 관광, 그, 뭐냐, 그, 안내. 관광 요원, 안내. 안내, 안내 요원화가 됐네. 그래, 누가한테 떠넘긴 애야, 아이고, 본인이, 그렇죠. 본인부터. 아니, 그, 저번에 제가 가서 했지, 뭐. 근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가면 네.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그냥 끄덕으로 하시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세요. 꼭! 꼭! 꼭!